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오늘 옥 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띵띵. 네. 올해부터는요. 옥 선생 리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아,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요. 인터넷 가서 알아서 구입해서 써 보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옥스윙 몰이라는 걸 오픈을 했어요. 뭐 인터넷 사이트는 아닌데 이 스마트 스토어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아, 이게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링크를 가시면 여러분께 그냥 공개적으로 가격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 외에는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선생 리뷰에서 해당이 되는 그 물품은 우리 공동구매 많이 했었잖아요. 공동구매 형식으로 저는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정말 필요한 분들은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전국에서 거의 구할 수 없는 그런 금액에 제공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옥스윙 몰 또는 옥스윙 리뷰를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지 않고 느낌이 오지 않는 건 절대로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느낌 없는 리뷰 없다, 리뷰 없는 판매 없다, 이게 바로 옥스윙 몰의 모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우리 시니어 골퍼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온오프에서 정말 다양한 클럽군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었죠. 뭐 MP518이라는 아이언도 있었고 FF247 정말 멀리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젠 온오프 하면 그냥 멀리 가는 채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어떤 게 좀 궁금했나요? 아, 아이언 계통은 진짜 멀리 가는데 왜 드라이버는 그냥 MP518 드라이버도 좋긴 하지만 그보다 좀 멀리 갈 수 있는 거,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에 대한 해답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녀석은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이버를 보니까 은색과 금색이 들어있어요. 뭔가 느낌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바로 이름은 G3 플래티늄 3라는 모델입니다. G3 플래티늄 3.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니어 골퍼를 타겟으로 나오긴 했지만 옥선생이 쳐도 그걸 다 받아줄 정도의 어마어마한 샤프트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치면서 보여드리고요. 자, 한번 보죠. 이 헤드를 보면 플래티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플래티늄. 플래티늄은 바로 백금이라는 뜻입니다. 백금. 그래서 이 금장도 들어갔지만 은색의 백금의 이미지를 살려서 플래티늄이라는 고급스러운 그러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의 드라이버는 뭐 그냥 금색이라고 하면 약간 아이고 그냥 이제 뭐 내 마지막 클럽이요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G3에서는 이 위에 시그니처라고 해서 올 금장된 그런 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너무 고급인 거죠. 그냥 최상위 레벨에 있는 거지만 실제로 금액 접근성도 좋고 성능도 탁월한 그런 클럽이 생산된 게 바로 이 G3 플래티늄이라는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 샤프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지게 금색으로 쫙 돼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장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 모양을 보면 여기에서 그 우리 온오프 클럽 또는 다이와 테크놀로지는 이쪽에 파워 트렌치라고 해서 꼭 무슨 골을 파놓은 것 같아요. 골. 이게 쭈그러졌다가 팍 펴지면서 나가는 그러한 탄성을 준다고 하는데 이 일반 클럽은 쭉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양쪽 끝에 두 개씩을 배치를 하면서 반발력을 네 배나 끌어올렸다고 그래요. 와우. 그런데 저는 늘 옥선생은 리뷰할 때 그러죠. 이 뭐 네 배인지 아닌지 제가 뭐 숫자를 어떻게 아나. 그런데 쳐봤을 때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근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또는 슬픈 소식일 수도 있어요. 이 G3 플래티늄 3는 비공인 클럽입니다. 비공인 클럽. 그래서 그 공인 클럽과 비공인 클럽의 차이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공인과 비공인의 구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구분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골프장 길이를 늘리는 건 굉장히 큰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은 성능이 좋아지는 드라이버로 빵빵 쳐대면 골프장 들리는 건 한계가 있고 선수들은 계속 멀리 치고 그래서 R&A하고 USGA에서 이 반발 개수를 0.83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100km의 그 캐논으로 쐈을 때 반발 튕겨 나오는 게 83km 미만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공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 나오면 니들이 너무 멀리 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0.83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클럽은 0.83이 좀 더 나와요. 그러니까 비공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 대회에서는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봐요. 투어 프로들이 굉장히 블랙티 아니면 최고로 챔피언티라든지 최고 뒤에서 칠 때 그 거리 차이가 여러분들과 화이트로 쳤을 때 과연 70m, 50m 이상 차이 날까요? 물론 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선수들하고 어떤 차별화를 두려면 우리도 비공인을 써야 된다면 그 정도의 거리를 낸다는 가정화에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빵 때리고 여러분들이 화이트에서 쳐도 선수들이 더 멀리 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들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옥 선생은 지금 투어를 뛰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골프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G3 플래티늄 3를 늘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재미를 볼 생각입니다. 재미있게 칠 생각이에요. 왜? 저는 대회를 나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편하게 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로디오 드라이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G3 플래티늄 3 드라이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샤프트는 SR 샤프트인데요. 한국에는 SR 샤프트는 거의 수입이 되지 않았고 거의 우리 그 시니어 골퍼들을 타겟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자 샤프트 무게가 45g 그리고 토크가 6.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5g이면 굉장히 가벼운 무게예요. 그리고 토크가 6.0이면 어느 정도까지 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골프채냐? 완전히 뭐 그 난리 나겠구만.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게 지금 레귤러 클럽이에요. 레귤러 클럽이면 쳐보는 거죠 뭐. 진짜 레귤러가 레귤러 같은지 이런 이렇게 많이 휘는 클럽은 들어올 때 확 뒤틀리기 때문에 공이 많이 날리거든요. 그다음 보세요. 세게 친다기보단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날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앞쪽에서 찍었는데 과연 스윙이 컸는지 한번 보세요. 툭 때렸는데 아, 이 비공인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크기의 스윙을 제가 로디오 드라이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로디오 드라이버로 쳤어요. 비슷한 힘으로 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거의 249 정도 나왔는데 지금 232 정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레귤러예요, 심지어. 레귤러. 자, 보고. 한번 거리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세요. 쭉 보면 약간 늦게 따라오긴 했지만, 한 241. 그러니까 거의 뭐 번트 되듯이 쳤는데 240대가 쭉쭉 나와요. 그러면 좀 세게 쳐볼까요? 야, 이거 레귤러예요. 이렇게 휘는, 보세요. 이렇게 휘는. 세게 친다기보다는 조금 스피드를 내서 조금 세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제가 좀 일찍 손이 들어오긴 했는데 거리만 한번 보자고요. 257. 지금 이 샤프트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비거리용 드라이버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SR로 치면 훨씬 더 안정성 있게 나갈 텐데 또 쭉 쳤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데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떨어지는 데가 한 240에 떨어지고 250이 편하게 나와요. 그럼 이제 260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서 쭉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평소에 저 치는 거 아시죠? 거리? 그럼 어디 떨어져요? 거의 240 한 7 떨어지고 2, 3, 4, 5, 6 한 2, 5, 6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비공인 저는 지금까지 뭐 제가 레슨을 할 때 보면 뭐 빵 하는 뭐 그런 드라이버도 있고 뭐 이 우리 황제 뭐 이제 그런 드라이버도 있고 뭐 다양한 그리고 홈 멋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그런데 다 쳐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제 드라이버의 기술력은 거의 한계에 온 것 같다. 거리가 더 나가는 거 있어서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 쭉 설명드렸던 게 뭐 518 드라이버도 소개를 해드렸고 일반 로디오도 그냥 좋고 그나마 거리 잘 나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를 만나고 나선 이건 진짜 반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레귤러인데? 하고 그냥 옥2 개념으로 한번 딱 쳤죠. 지금 이번에 조금 스피드를 더 해봤는데 떨어지는 게 250 떨어지고 지금 보세요. 6, 2, 3, 4, 263.99, 264가 찍혔어요. 그냥 레귤러가 제가 치는 걸 받아주는 거예요. 이걸 쳐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뭐지 이게 도대체?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리뷰하면서도 숨도 이렇게 숨차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얘는 SR인데 사실 시니어 클럽이기 때문에 SR을 수입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건의는 했는데 제가 이제 SR을 전 쓸 건데 얘는 더 세게 쳐볼게요 한번. 그러면 보세요. 이제 굉장히 높게 떴는데 떨어지는 게 어딘지 한번 보세요. 240몇 떨어지고 지금 255 정도 나왔어요. 좋아. 그러면 그냥 툭툭. 자, 보세요. 제가 평소에 치는 건 아시잖아요. 어떻게 치는지. 어디 떨어져? 한 250 가까이 떨어지고 또 256. 자, 이번엔 세게 칩니다. 이번엔 세게 쳐볼게요. 조금 탑핑성이 났는데 가서 떨어지고 이건 한 260 나오겠네요. 자, 260, 한 1. 저는 뭐 장타대 선수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제 거리를 아니까 이렇게 쭉 가고 아무래도 얘는 좀 더 세게 때려도 받아주긴 하네요. 이것도 한 257.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때렸을 때 볼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냥 떨어지는 그 위치대가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늘.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치는 힘에 비해서 한 15m 정도를 편하게 칠 수 있으니까 가뜩이나 제가 MP518 아이언으로 굉장히 아이언을 멀리 치는 편이잖아요. 근데 15m가 더 커버가 된다면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병옥이 저거 한다고 또 세게 쳤을 거야. 그러면 로디오로 똑같이 세게 쳐보면 아이고 이거는 지금 아까 이렇게 빗마저도 한 250 떨어졌었는데 이거는 한 242, 3 요 정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차 좀 세게 쳤더니 이러한 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오롯이 나의 힘으로만 치는 건 진짜 어떤 선수들의 레벨이지만 우리 시니어 골퍼들은 장비에 대해서 의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G3 플래티늄 3의 그 특징은 아이언도 멀리 가요. 아이언도 멀리 가요. 우리가 아이언 하면 제일 멀리 가는 클럽이 보였어요. FF247이었죠. FF247의 거의 버금, 거의 동등한 레벨이 있는데 약간 성격은 다르거든요. 클럽이 좀 더 짧아요. 그래서 컨트롤 하기가 좋고 샤프트는 물론 좀 더 연합니다. 그래서 탄성이 좋은데 이 G3 플래티늄 3 이 아이언은 5번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로 했던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용 그 드라이버는 지금까지 저한테 굉장히 여성용 클럽이 어떤 게 좋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렇다 할 클럽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서 이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추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공동 구매할 때도 여성용 클럽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아예 이제 뭐 시도도 못했고 그런데 이 G3 플래티늄 3 이건 11.5도거든요. 11.5도에 보면 42g의 토크가 6.5가 나와요. 42g의 토크가 6.5가 나오는데 얘는 뭐 완전 이러겠죠? 완전 이렇게 휘겠죠?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휘둘러 보면 어우 이건 뭐 완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자 놓고 휘둘러 보면 이렇게 휘청거리는 애가 제가 스윙을 언제 할 줄 알고 와서 딱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녀석도 거의 한 250 나가네요. 여자체인데
굉장히 짧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우측으로 밀어때렸더니 조금 덜 들어와요. 그런데 거의 뭐 탄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얘도 한 거의 한 250, 그쵸? 250. 또 여자 클럽인데 진짜 대단합니다. 쭉. 근데 확실히 여성 클럽은 제가 칠 테니까 너는 따라와 그게 아니라 약간 좀 달래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정도니까 같이 가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가 좀 가지고 들어와 주면 어디쯤 온다라는 걸 알면서 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막 마구 휘둘러대는 걸 갖다 버텨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골프채 특징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헤드 모양에 이쪽에 파워 트렌치라고 해서 부분이 홈이 있잖아요. 이 홈이 쫙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이죠. 이 홈이 찌그러졌다가 팍 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 모양을 보면 굉장히 다른 클럽하고 좀 다른 게 이 벌룬 구조예요. 풍선 구조로 볼록 튀어나와 가지고 굉장히 그 공기 저항을 이겨서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네오 티탄 페이스라고 해서 이 페이스면이 티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3 플래티늄 3는 그냥 반칙체다. 치트키. 우리 게임할 때 모든 걸 다 깰 수 있는 게 치트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일반 한 40대, 그 다음에 50대 초반까지는 뭐 제가 소개했던 게 518 드라이버도 있었고 곧 뭐 520 드라이버도 제가 리뷰를 하겠습니다만 60대, 70대 골퍼가 칠 수 있는 드라이버는 비싸기만 하고 성능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성능이, 이것도 뭐 싼 건 아니에요. 금액이 인터넷 권장가가, 온라인 권장가가 16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옥스윙 아카데미 또 이병골프학교 멤버분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제가 쓰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래 어떻게 주문하는지도 이제 남길 텐데 좀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남자 드라이버는 이 윗부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용 클럽은 윗부분이 이렇게 진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금색과 은색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디자인이 촌스럽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급스럽죠. 그리고 각각 그 남성용 이 헤드커버는 이런 모양, 그 여성용 헤드커버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드라이버에 있어서 투자할 시기가 됐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헤드스피드가 빠른 분에게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헤드스피드가 빠른 분들은 충분히 더 칠 수 있는 그런 클럽들이 있거든요. 제가 520 드라이버도 상당히 다양하게 이번에 너무 잘 나와서 그것도 리뷰를 하게 될 텐데 이제는 나는 힘이 없고 그냥 정말 이 클럽에 의존을 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이건 뭐 무조건이에요. 제가 FF247 전혀 알려지지 않은 클럽을 리뷰를 하면서 대박을 터뜨렸죠. 왜냐면 실제로 좋은 클럽이었고 대박이 났다는 건 입소문이 나면서 좋은 클럽이라고 소문이 난 것처럼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G3, 그러니까 그 다이와에서 온오프도 있고 G3도 있는데 훨씬 더 프리미엄 레벨이죠. 프리미엄 레벨의 G3 플래티늄, 백금이란 뜻이에요. 플래티늄 3 드라이버를 여러분께 강력히 권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얘 아이언셋이 또 있어요. 얘는 근데 3번 우드 유틸리티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드라이버하고 아이언셋만 있는데 아이언셋은 또 이거 물건이네. 아이고, 그거 거기에서 정말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 일단 드라이버에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비거리 때문에 죽겠다. 하지만 나는 공인 비공인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이제는 내 힘보다는 장비에 의존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저한테 오시는데 60대 되신 분, 50대 말 되신 분들이 뭐 미국에서 생산한 그런 클럽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애들은 좀 약간 다른 특징이 있죠. 일본에서 생산된 클럽들은 딱 놓으면 그냥 스퀘어가 만들어지는데 미국에서 생산된 클럽들은 딱 놓으면 확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왜냐면 G3는 굉장히 그 똑바로 치는 스퀘어 페이스를 강조해서 내가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스퀘어구나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라면 그런 그 미국에서 생산된 클럽들은 내가 드로우도 치고 페이드를 치는 거를 본인이 클럽 페이스를 만들으라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응용을 하기에는 미국 클럽이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레벨에서는 그게 더 쉬울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윙을 봤을 때 길이 뭐 지금 보면은
46인치입니다. 46인치. 그리고 레귤러는 D0가 나오고 이 SR은 D1이 나오는데 좀 약간 가볍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좀 세게 쳤죠? 쭉 세게 쳤을 때 어디 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250에 떨어지고 6, 1, 2, 3 해서 263이 편하게 나가요. 물론 이제 다른 클럽으로 막 300씩 치는 그런 프로분들도 계시지만 아유 저도 올해 47이에요. 47. 근데 올해 너무 웃기겠다 그죠? 제 가방에 G3 플래티늄 3가 꽂혀 있고 이걸로 아유 나는 아유 모르겠어 이렇게 쳐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스윙을 해도 거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는 이제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리뷰를 하면 제가 직접 씁니다. 써보고 중간중간에도 또 리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옥스윙몰을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옥선생 리뷰는 판매와 직결, 리뷰 없는 판매 없다. 그런 거고 믿음 없는 리뷰 없다. 이제 그런 건데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중간중간에 보충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 리뷰가 계속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더 확신을 드리는 그러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권장가가 160만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딱 들어가서 사실 때는 160만원이지만 우리 옥선생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단 저희 채널의 멤버라는 것을 인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멤버분들에게만 그 금액을 드리니까 꼭 멤버십도 가입을 하시고 훨씬 더 저렴하게 이런 제품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리뷰를 할 거고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리뷰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FF247의 니즈가 맞는 분들, 그리고 그 니즈가 조금 힘든 분들, 그 클럽이 길이가 길어서 버거웠던 분들에게 이건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G3 플래티늄 3 아이언 셋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드라이버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를수록 여러분들은 매 샷당 15에서 20m를 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언을 두 클럽을 짧게 잡을 수 있어요. 그냥 옥선생이 리뷰하는 건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